학폭 가해자가 보낸 카톡. 너무다. 안녕, 나 태훈이야. 기억하니?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다. 그래, 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아는데 이렇게 카톡으로라도 미안하단 말 좀 하고 싶어. 나 지금 생각해보면 널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같이 놀고 친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널 엄청 괴롭혔지. 그 당시 내가 집사정도 안 좋았거든. 사춘기도 좀 세게 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한테 괜히 화풀이 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다 너한테 간 것 같아. 진짜 미안해. 내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해줘서 정말 미안해. 이 말 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답장 안 해도 돼. 뭐? 씨,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누가 알려줬어. 야, 씨발 새끼야. 사과? 미친 새끼인가? 야, 잘 살고 있는데 기분 개 족같이 만드네. 왜 요즘 뉴스 보고 너도 유명해질 것 같아갖고 미리 사과하는 거냐? 씨발, 나 아직 족밥이라 너 만나면 쪼쪼올까봐 카톡하냐? 응? 야, 나 킥복싱 5년 배웠어. 응? 몇 년 쉬었어도 너 같은 족밥 새끼는 이기니까 스파링 뜨던가. 그럼 용서해줄게. 너 아무튼 방송이 됐건 유튜버가 됐건 나와봐. 이것까지 해갖고 네 새끼들한테 당한 거 내가 싹 다 까발려줄게. 저거 보고 답장 없음. 야발. 이 새끼랑은 중학교 때 친구였다. 뭔 별것도 아닌 일로 시비 붙하고 말싸움하다가 얘가 나를 갑자기 존나 팼어. 같이 놀던 애들도 얘 편이라서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운동 시작한 것도 얘 때문이었거든. 그 이후로 얘한테 당했던 짓을 내가 나열해볼게. 교복 하복 바지 있잖아. 그 담배빵 나가지고 빵꾸 나갖고 여름에도 동복 바지만 입고 다녔어. 1학년 아래 후배 패놓고 나랑 맞짱 뜨면 봐준다고 하면서 걔랑 나랑 맞짱 뜨게 했어. 소문 이상하게 퍼뜨려갖고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해명하고 다녔어. 학교 앞에서 피카츄 돈가스 사들고 먹으면서 골목 가는데 뒤에서 와사바리 털고 튀어서 떨어뜨리고 손이 까졌어. 그때 진짜 무방비로 갑자기 당해서 너무 서러웠어. 이거 말고도 존나 사소하게 괴롭힌 게 많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카톡으로 이러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나는 이런 적 없지. 나는 내가 뭐 만약에 누구 괴롭히고 그랬으면은 벌써 나는 학폭 논란 같은 거 진작 떴었을걸? 나는 그럴 거. 나는 그런 게 없지. 나는 누군가를 괴롭혀 본 적이 없는데. 그치, 나는 오히려 내가 반대로 괴롭힘을 당했지. 자신의 어떤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한 애들 이제 패면서 뭔가 그거를 남한테 보여주면서 단게 괴롭히는 애들 특징이 뭔 줄 알아? 이 새끼들 괴롭히는 애들 특징이 10대 애들이 그게 있어. 컨텐츠 도중엔 안 돼요. 네, 100개 감사합니다. 괴롭히는 애들 특징이 10대 애들이 그게 있어. 단 둘이 있을 때는 안 괴롭혀. 단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서로 민망해서 안 괴롭히거나 말도 안 걸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근데 여러 명 있을 때, 사람들 많을 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명 있을 때 괴롭히는 게 굉장히 크지. 그치.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거지. 여자애들이 있을 때. 외국 사람들 한채영 외모 이탈리아 아재 시선 주목 아름답다고. 한채영 씨 이쁘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쁜데 고백하고 뽀뽀하고 난리 났네. 엄청 좋아하네. 이마에 뽀뽀 세례.
만난 지 3분도 안 돼갖고 그랬다고. 굉장히 정감 있게 느껴졌다. 아들이 이번엔 적극적이라고. 수시로 윙크 날리는 아들. 친절하게 챙겨주는 아들. 식사 도중 돌발 행동하는 이탈리아 아재. 난데없이 블루스를 추고. 윤정수가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한채영이 물어보니까 엄청 좋아하네. 한지영 씨가 워낙에나 사랑스럽게 하네, 보니까. 이쁘지? 진짜 현실로 다가왔네요. 125조 원을 투입해갖고 빚을 못 갚는 청년층에 대한 이자를 절반까지 깎아준다. 나라 족같이 돌아간다, 진짜. 씨발, 세금 왜 내야 돼? 응? 아니, 남의 이자를 왜 깎아줘야 돼? 문재앙 씨발, 윤재앙 씨발 새끼들아. 어? 세금 왜 내야 되는데? 나안 그래도 이번에 양심 뭐였지, 랄프야? 양심 뭐? 성실 납세자. 성실 납세자 돼갖고 세금 뒤지게 냈는데. 이 완전 미친 정부네, 진짜로. 열심히 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없고 그저 욕심에 투기해서 빚쟁이 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다수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겨우 받으면서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쉽게 돈 벌려고 투기나 해야 되는 사람들의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고 세금으로 지원도 해주겠다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쉽게 돈 벌려고 투기했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아, 징하다, 진짜. 아, 나 존나 이 나라 정 떨어져갖고 씨발 못 살겠다. 병신 같은 나라, 진짜로. 어? 열받지, 세금 내는 입장으로.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세금을 몇 억을 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건 열심히 부지런히 산 사람들 때문이지 투기나 해서 불로소득으로 성장한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빚내서 투기의 나라, 불로소득의 나라로 만들겠다. 빚은 정부가 알아서 해줄 테니 몇푼안 되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왜 사람들 박탈감 느껴지게 하는 이런 병신 개새끼들이. 아니 씨발 나라에 그아참아 존나 빡친다. 병신 같은 씨발 윤재앙 문재앙 씨발 병신 같은 국회의원 개새끼들 싸그리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고 싶네. 씨발 뽑을 새끼도 없어. 이거 뭔 짓거리야. 125조 원을 왜 투입을 해갖고 이런 이 이자 절반까지 깎아주는 게뭔 정책이냐고. 이 병신 같은 개새끼들아. 어? 돈을 왜 버는데 우리가 이 씨발놈들아.
개 같은 정부네 진짜. 병신 정부야. 어? 아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되나? 내란 음모죄로 나 잡혀갈라나? 아 진짜 막 들고 일어나갖고 진짜 누가 들고 일어나면 나 진짜 나가고 싶다 이제. 내가 단 한 번도 나 이명박 정권 때도 한 번도 안 나갔었거든? 전체 사회주의 사상 국가 만들려는 거 같은 노력의 가치가 퇴색됨. 이게 뭔 짓거리냐고.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은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세금 무지하게 냈단 말이야. 세금 폭탄 날라가고. 어? 지금 이 나라에 낸 세금만 해도 내가 지금 아 존나 열받는다. 나는 빡치지. 세금을 존나 많이 냈는데. 근데 씨발 이딴 데로 남의 빚 갚아주는데 내 세금이 쓰인다고 생각해봐. 어? 코드 콘서트 닮았다고? 이 와중에 왜 나 웃겨. 나 진짜 개열 받았는데. 난 짜증나. 아니 이 와중에 왜 나 웃기냐고. 이 와중에 코쿤 닮았다 그래갖고. 아 짜증나 진짜. 아 나 진짜 이 나라 개씨. 아 진짜 미안 기운. 아 나 대한민국 너무 싫어. 응? 왜 이민을 가? 나 같은 성실 납세자가 왜 이민을 가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 개새끼들을 그냥 몰아내면 안 돼? 어? 쿠데타 마렵다 나 솔직한 말로. 이 새끼들이 아니 이 사람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이 정책 만드는 새끼들을 내보내야지. 응? 왜 우리가 딴 데 가 살아야 돼? 쿠데타 개마렵다 진짜. 진짜 오바야. 뭔 짓거리냐고. 존나 어이없다 진짜. 아 자살률 때문에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완도 일가족 사건도 있고요. 그래 뭐 많은 걸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의욕도 없을 테고 그러겠지만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현타가 와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고 막 어? 증오심이 차오르고 진짜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져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진 않거든. 사실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않거든. 그냥 욕 존나 하고 아 진짜 투표 다음엔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 열심히 하니까. 그걸 아니까 이 개새끼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모든 걸 잃은 사람은 삶의 의욕이 없겠지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화만 낼 뿐이지 결국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할 걸 아니까. 그걸 아니까 이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야. 진짜 개새끼들이네. 현타 존나 오게 만드네. 준서가 내가 저럴 때마다 뒤통수 후려쳐줄 줄 알고 투표했는데
정부 진짜 지은 기음. 이런 비행신. 갔다. 어쩌다 이 답으로 됐노. 시위 좀 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 진짜 뭐 예전에 촛불 시위하듯이 진짜 전 국민 다 일어나가지고 정말 광화문 가갖고 청와대 앞에서 진짜 개 쌍욕하고 진짜 위험한 상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국회의사당 앞에 같은데 가갖고 맞지? 내가 주도할 만한 그런 저기는 못 되고 누군가가 주도하고 그러면 나 진짜 나갈래. 방송 켜고 나가갖고 내가 시위할게. 내가 방송 켜고 나가갖고 코트야, 소리 존나 쳐야겠다. 대선 결과 맞춘 사람이 윤관은 임기 다 못 끝낼 거래 찢은 학교 가고 기음. 반삭 국회의사당 조사하자 뉴스 뜬다. 넘어가자. 아, 개 같은 나라. 죽지 말라고 하는 거지. 죽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 죽으면 오히려 나라 적에서 나라가 손실이 크니까. 개새끼. 여자들이 못 쏠 남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죠? 왜일까? 남자는 여자가 순수하길 바라고 못 쏠이면 더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예, 깨끗하다는 증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서 서투르고 남자가 리드를 내야 되는데 지은 이은 소신이니까 그렇지. 전에 그거 어떤 빡빡이 외국 남자 아저씨가 여자에 대해서 그 얘기한 거 있었는데. 왔고 잘생기면 모쏠이든 선수든 아무 상관 없음. 키우 키우 키우. 숄츠를 어떻게 써? S-O S-H-O-R-T. 그 사람 앤드류 테이트? 맞아? 네, 대표 앤드류 테이트. 존경받는 남자가 아니라. 아, 이건가? 남자들의 진정한 이상형? 요건가요 혹시? 남자들의 진정한 이상형. 네. 네가 보고 나한테 얘기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링크 맞아? 일단 들어가 볼게. 아니 이거 아니야. 앤드류 테이트를 검색을 해보면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 경험이 잠깐만 나올 것 같거든 지금. 아 그 이거구나. 그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맞죠? 이거 맞네. 링크 줘봐봐. 예, 드렸어요. 이거 그냥 너 뭐 어디? 그 관계 횟수가 맞죠? 맞아. 이거 맞아. 이 사람 말 잘하더라. 여자의 성관계 횟수는 그 여자의 가치를 다시. A body count is probably the number one most easiest way to judge the value of a female. That attitude is disgusting. Men like you are the problem, Andrew. I actually think that 90... No. I'm going to say this. I think 99% of the world's problems would be solved if females walked through life with their body count on their forehead. Because it would prove it. I'm being arrogant on purpose. I must admit, annoying her is kind of fun. It's been an interesting conversation. And you've made me think a few times. I hope I said things that made you think a few times. I don't know. Mine's a bit... He was just draining, exhausting. Like, men like that actually think like that. And actually believe what they're saying. He's egotistical,
he has a delusional mindset on women. However, he knows what he wants. He get, obviously gets what he wants. And he looks nice. I think she's smart enough to want a man who's in charge of his life. Do you know what I'm also getting? Because I'm going to prove my point that men need women as friends. How about that? A busy man. Our body count is... 그리고 인상 깊었던 앤드류 테이트 이 사람 영상 중에 그게 있더라고. 이건가? Women confuse this very often. They talk about the fact that men have all the power, men make all the money. 이거 아니야. 아이, 내가 봤던 게 있는데 못 찾겠다. 아, 못 찾겠어.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다, 이거, 이거다. 헌신적인 남자들이 버림받는 이유. 이거 한 번만 봐봐잉, 봐봐잉. But given what women want out of a relationship, women don't know what they want. Ah, here we go. They don't. Women want things that they, women think they want things, and then they get them and they leave the dude. Women don't have a clue what they want. I want a guy who's sweet and sensitive and takes care of my needs and thinks about me. But they're all out there. None of you are with them. Why? Because women don't want that. Women don't actually want that. Women want to be with a man they respect. Women are only going to enjoy the time with and end up feeling in love with a man they genuinely respect. And unfortunately, to be respected, some of the qualities are detrimental to the overall relationship's, let's say, happiness. I know loads of women who are with a dude they hate, but they respect him. Like, he makes me so mad, but he is the G. And they stay with him, as opposed to the woman who's like, well, he's so nice to me, but, you know, and leaves. So women need to respect you as a man. How's a woman going to respect you as a man if no other girl wants you? How's a woman going to respect you as a man if you're putting her above all your boy? But given what women 굉장히 좀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무튼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 수총각 그러니까 완전 그 여자 경험이 없는 남자를 꺼리는 이유는 서투르기 때문에 인 것 같아. 쭉 그러지 그러면은 그 남자는 어찌됐건 그런 남자들 중에서도 여자 관계가 서투른 남자들 중에서도 찐따가 있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는 남자들이 있잖아. 스펙을 쌓아놨는데 결국은 이제 즐길 거 다 즐기고 즐길 거 야무지게 다 즐겨놓고 나중에 이제 좀 나이 좀 먹고 이제 결혼할 때 딱 되니까 그때 돼갖고 이제 그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여자 앞에서 서투르고 그런 능력 있는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 이게 상당히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퐁퐁남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겠어? 근데 사실 여자 경험이 좀 있긴 있어야 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자 경험이 전혀 전무한 사람이 노력도 안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정말 타이밍이나 시기 같은 게 탁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인생 허무한 거지. 근데 이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 여자 앞에서 막 말 잘 못하고 뭔가 상대방 어색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게 잘생긴 사람이면은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은 외모에서 주는 외모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생기고 키 크고 뭔가 잘난 구석이 딱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어색한 행동을 했을 때 여자들은 그걸 보고 귀엽다고 느껴. 근데 좀 외모가 못나고 거기다가 좀 뭔가 음흉하게 생긴 사람이 막 여자 앞에서 당황하고 막 행동 잘 못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혐오스럽고 짜증이 나고 빠개쳐. 그러면서
싫어지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신감을 가져라, 남성성을 잊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듣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좋아지기는 힘들어. 왜냐면 그건 타고난 거거든. 자존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웃긴 게 자존감을 잃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새겨듣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나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치려고 한단 말이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저 토크업만 하는 병신 새끼들이면 그냥 남들한테 내가 왜 잘 보여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완전히 고립돼 갖고 살아버리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좀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어울리니까 그래서 찐따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야. 꾸미고 뭐하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타고나는 것 같아. 기질 같아, 기질. 하나의 기질. 한번 찐따는 영원한 찐따야. 약간 찐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그거를 아예 없앨 순 없지만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그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순 있지.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또 있지. 남들 앞에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며 자존감 높이려며 그래갖고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더 왕따가 돼버리는 거야. 왜 그럴까? 성향 자체가 그냥 완전 찐따 성향으로 좆박아버린 케이스라는 거지. 굉장히 우울한 인생.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열받아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킹받는 거지 주위 사람들이. 뭐지 이 새끼? 왜 이렇게 무례하지? 자신감 있네, 재밌네, 뭐야? 이러면서 약간 호감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무례해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이런 느낌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태어나 그냥. 너무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내가 태어난 기질 자체가 개찐따 새끼인데 뭘 바꾸려고 하지 마. 다만 맑은 생각, 밝은 생각, 형은 어떤 쪽에 속해? 그런 에너지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여자는 포기해. 그러면은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지. 혹시 알아? 여자가 조금이라도 꼬일지. 욕하지 마 나한테. 현실을 얘기해 준 거야. 쓸데없는 근자감 갖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근데 너고 자기한테 맞춰주는 자존감 약한 애만 골라 패고 목줄 3천 버섯을 원 해보자 이거지? 10얼러나. 아니 내가 뭐 알파메일이냐?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야 나 얼마나 못났냐. 36에 나이도 많아. 몸도 뚱뚱해. 어? 키 커봐야 비율이 병신이야. 그래가지고 배만 존나 튀어나갔고 살이 골고루 퍼진 것도 아니고 팔다리는 얇고 배만 튀어나왔어. 어? 못났어. 얼굴 못생겼어. 어? 거기 대가리 탈모 있어. 너무 못났잖아. 형은 다 가졌잖아. 너무 못났잖아. 근데 나의 단점을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은 나의 단점을 어필하는 사람이 50억은 잘 납지. 청라 어린이집 비극 비극. 자기 형은 있나? 그저 돈 원툴. 무당벌레가 들려니 어디서 우리 건들어. 돈 많으면 여자 잘 꼬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무슨 얘기를 하겠냐 너네랑. 돈 때문이라고.
뭐가 팩트야? 돈 없어서 못 사겨 그러면? 어? 아니 나 좀 물어볼게. 아니, 돈 없어서 여자 못 만나는 거야? 돈이 많으면 여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지랄들 한다. 어? 왜 이렇게 귀엽냐? 응? 귀여워. 태고 왜 그래? 우리 장난친 거잖아. 프로게이머의 스피드. 시선 보소. 아! 저게 뭔 성수야? 아니 더러워. 아무리 아니 이쁜 여자가 입 헹군 물이나 이쁜 여자가 입에 머금었던 음료수를 먹으면은 그게 무슨 뭔데? 뭘 아니 어떤 뭔 소리야? 아 나 진짜 더러워 죽겠네. 이쁜 여자는 입 안에 세균 없을 것 같아? 이쁜 여자는 똥 싸면 똥 냄새 안 날 것 같아? 아 진짜. 전지현이 전해서 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전지현이 먹었던 물을 내가 왜 먹어? 더럽잖아. 세균 득실득실 거릴 거 아니야. 남이 입에다가 머금었던 물을 왜 먹으라 그래. 척척이 아니라 진짜 더럽다니까. 착한 세균이라고? 저거 성수라는 사람들은 스타킹이나 침돈 주고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 깨끗한 척이 아니라 나는 그 병원균 같은 게 싫다고. 그 저 어? 질병. 사람은 껍데기만. 아니 봐봐, 이쁘고 잘생긴 게 뭐야? 뼈대. 어? 뼈대 안에 흐르는 세포, 피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 어? 뼈 개수. 응? 근데 얼굴에 그 윤곽이나 이 뼈의 구조가 우리랑 조금 살짝 다른 거야. 그러니까 조금 광대가 좀 들어가고 좀 더 입체적인 해골. 그냥 해골 차이 아니야? 잘생기고 이쁜 건 어찌 보면 해골 차이라고 생각해. 맞잖아. 응? 근데 그 해골에 씌워지는 이 피부, 그 잘난 해골에 좀 입체감 있고 좀 잘 만든 해골에 피부만 씌우면은 잘생겨지고 이뻐지는 거란 말이지. 해골 차이야.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그러니까 너무 막 이쁘고 잘생긴 거에 막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이쁜 거에 너무 환상 가지지 마. 요리는 지능의 문제다고. 레시피대로 하고 MSG만 팍팍 쳐도 평타 이상 음식을 할 수 있다. 음식이 맞아요. 음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 음식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해버릇 하다 보면은 금방 느는 게 음식이 아닌가 싶어.
요리 못한다, 요리 못한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데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갖고 한번 조금만 집중한 집중력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요리 졸라 쉬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난 요리 잘하지. 스파게티도 할 줄 알고 웬만한 한식, 일식, 양식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지. 원래 방송하기 전에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식당을 하나 내볼까 했었어. 원래 근데 좀 뭔가 더 방송에 좀 더 재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먹은 거 말고요 형님 요리요. 요리 요리 그니까. 인천공항에서 자기 부상 열차를 4천억 때려 넣었는데 6년 만에 폐지됐대. 오늘 6여년 만에 운행을 멈췄습니다. 4천억 원이 투입됐던 사업인데 인천에서 을왕리해수욕장이 있는 용유역까지 6 정거장 운행해 가는데 편도로 11분이 걸리는 시설 좋고 쾌적한데 주변에 큰 주거지가 없다 보니 이용객이 없어갖고 망했다. 정부는 출범 당시 하루 평균 6만 8천여 명이 탑승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명에 그쳤다고. 아이고야. 자기 부상 열차가 이대로 흉물로 남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저걸로 유일하게 흑자 보는 데가 대구인 듯. 대구는 외노자들 때문에 저거 많이 타서 흑자 본다던데. 일진여들 심뽀찜뽀 실사 이거 족같아. 심뽀찜뽀 심뽀찜뽀 어감도 족같아. 진짜 개킹받지 않아? 저 뭐냐 저거 플랫폼 이름 틱톡이요? 틱톡. 아니 무슨 일을 하길래 사흘 만에 운동화가 다 달아요? 미창이 얼마나 뛰어다니길래? 아 다리가 한쪽이 짧으셔갖고. 아 아니 그러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쇠로 돼 있는 짐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이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앞창 그쪽에다 이제 좀 쇠 같은 거 달아놓으면은 쇠판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계셔도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은 리스펙트. 이런 분들은 진짜 열심히 사시면서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장애인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어. 전장협 연합에서 이런 분한테 세금을 써야지 어디 비탄가. 전장현에서 그거 해가지고 자꾸 그 지하철에서 시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위한 것도 있어. 장애인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그랬으면 장애인들 그 처우 개선해주고 그러면 좋긴 할 텐데. 돈은 없지. 해야 될 것 많지. 나갈 것도 많지. 여기저기 쓸 데도 많지.
점점 국민들 살기는 힘들어지고 빚은 많아지고. 여보, 하다하다 변기 안에 돈 꽁쳐놓은 것도 놀라운데 이거 얼마인데? 어디서 난 거야? 그거 내가 아끼고 아껴서 3년 동안 모은 거야. 제발 건들지 마. 뭐 하려고 이렇게 큰 돈 모으는데? 궁금해서 그래.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애 낳고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그래서 깜짝 선물로 좀 더 모아서 하와이 가려고 그랬는데 들켜버렸네. 여보랑 결혼하기 참 잘했다. 정말 안 가도 돼. 모으지 마. 이걸로 할인이랑 놀러 가자. 눈물 나. 나 지금. 나는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이러면 진짜 욕 나올 것 같은데? 난 결혼해, 일단 결혼한다면은 아무리 사랑해도 전제 조건이 그거야. 돈 관리 내가 하기. 애 낳고 내가 좀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나 그렇게 돈 많이 쓰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와이프가 너무 살림을 잘하고, 너무 뭔가 경제 능력도 있고, 막, 집안에 있는 재산을 막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보는 눈 같은 게 엄청 좋아. 그 생활력이 강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 보는 눈도 있고 막 그러면은 난 와이프한테 싹 다 맡길 것 같긴 해. 살기 편해지겠지. 다음 유퀴즈 시즌 3 종료됐구나. 아하. 그 민자들 편의점에서 술병을 깨갖고 변상할게요 그래가지고 결제해버리면은 그거 갖다가 이제 점주를 협박한다고. 변상한다면서 금액 결제한 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신고하겠다 협박. 그 금액만큼 얼음컵 등 다른 상품으로 대신 결제해서 변상받아라. 편의점 전주 단톡방에 주의 글이 화제가 됐다고. 똑똑하네. 명확하다. 빈 양 마렵다. 이런 비행신. 안양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김종구? 에? 아이씨, 방송에서 그냥 웃자고 한 말이지. 이거에 반대. 일반인 분이시구나. 연예인도 아니고 경남은행 신입사원이라고. 근데 시구를 왜 해? 경남은행 신입사원이 시구를 왜 해? 뭐 때문에? 왜 때문에? 아, 킹뿜은 그치. 킹뿜은 못 참지. 쉬고 못 참지. 인정?
뭐야 이게? 에스턴 마틴사에서 내놓은 레이싱 게임 완본체구나 이게. 게임기. 에스턴 마틴 영국 본사에서 직접 주문 제작이었다고. 전 세계 150대 한정판 모델 한국에 단 한 대 있다. 실제 출고가 영국 파운드로 환율 계산하면은 1억 1170만 원짜리. 영국에서 한국 운송비, 관세비, 통관비 다 총 들어간 돈이 1억 3500만 원짜리였다. 에스턴 마틴 레이싱 게임? 삼성은 49인치 커브드 LED에 디스플레이 장착했고 전방 도로와 주행 코스를 넓은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아세토 코르사 레이싱 시뮬레이션. 거의 레이싱 시뮬레이션 그 기계급이네. 그런 급이네. 여기다 1억을 태운다고? 대가리 총 맞지 않은 이상 누가 이걸 사냐? 어? 진짜 돈 쓸 데 없는 사람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이거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그 기기라든지 이런 그저 뭐야 하드웨어 기기들이 낡을 텐데. 고강은 애민만한 먹으면 살 수 있었네. 개바지. 누가 사 저거를? 집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만 해도 3천만 원이 안 넘겠다. 미친 짓이지. 90년대생들은 무조건 초등학생 때 했던 거. 아 이거 이거 저거잖아. 그 아 뭐였지? 삼룡이와 갑순이? 갑돌이. 아 갑돌이와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살았대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남자애가 여자애 어깨에다 손을 얹어 율동이래. 갑돌이와 갑순이는 어쩌고저쩌고 살았더래요. 이거를 다 했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 나랑 하고 싶어갖고 여자애들이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예전에 학교에서 엄청 싸웠어. 막 할퀴고 그래가지고 태훈이랑 하고 싶어요 선생님. 내가 할 거거든. 내가 할 거거든. 내가 태훈이랑 할 거거든. 엄청 싸웠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선생님이 태훈아 그냥 빨리 아무나 해. 아 선생님 그러면 저 니네 가위바위보 해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 많이 싸웠지 나랑 하려고 여자애들. 아 속옷 부채춤. 선생님 태훈이 냄새나요. 나 인기 많았어. 나는 여러분들처럼 정신과 꼭 가보세요. 아니야 여러분들처럼 걸리면은 여자애 와갖고
여자애들이 다 기피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맞죠? 팩트죠? 요즘 태어난 분들은, 그 좀 뭐야, 나보다 어린 분들은 참 다행이다. 이거 안 했어서. 네. 여러분들 한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엄청 울었잖아요. 팩트죠? 네. 맞고요. 2020년 최고의 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밀레니얼 Z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88년생부터 00년생까지, Z세대는 95년 이후 출생. 그 세대. 노제에게 건네는 오나라의 뼈있는 조언. 식스센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노제가 요즘 인기 실감하세요? 유재석 씨가 질문했겠죠? 유재석 아저씨가 저는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고 진짜 근데 이런 많은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 스스로들에게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시는 이제 오나라 씨가 그렇지 거품은 2개월이면 끝나. 몇 개월짜리 연예인 약간 그런 걸 얘기한 건가? 노제 또 터졌다고? 노제가 터줄 게 더 이상 뭐 있어? 어제 다 봤지 않았어?